이렇게 아직도 덩어리가 있는 그대로 호박이 있죠. 있어요. 그렇죠. 단호박. 이것도 한번 안쪽에 쭉 넣어주시면 이런 으깨지는 거 상관없이. 그러니까 냄비 위에서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세이프 가드가 있으니까 네. 네, 여기 튀지 않게끔 잡아주면서 그렇죠. 오, 끓는 재질에도 야.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래요. 써보시는데 따로 덜어서 블렌더에 그렇죠. 가실 필요가 없어서 세척도 너무 편해요. 맞아요. 이렇게 네.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죽이 완성이 됐구나 그러면은 물에다 충덩 담그셔가지고 쭉 한번 하시면 와. 너무나 깔끔하게 세척도 한 번에 쫙 완성이 되니까요. 네.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핸드블렌더를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. 설거지 싫어서 밥도 잘 안 차려놓거든요. 이렇게 편하니까 이거는 네. 진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천하태임이 힘만 세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이게 넘치면 안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자사 모델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기존 제품이에요. 그렇죠. 지금 보시면 한 자 쭉 돌려보면 보세요. 어머머머머. 얘 넘치죠? 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마스터 블렌드 요거는 지금 안 넘칩니다. 세이프 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. 그렇죠. 이만큼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쓰시면서 힘은 세지만 우와. 이 안정돼. 내가 힘 자체를 잘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여기서 한 번 더. 네. 이런 제품 오늘 3만원 세일. 쇼핑 타이밍입니다. 기간이 정해져 맞아요. 있기 때문에 네. 오늘은 무조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네. 보세요. 이거 삶은 고구마인데요.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침에 라떼 한 잔. 아니면 뭐 단호박 죽 이런 거 만드실 때도. 든든하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밥 조금만 넣으시면은 어찌하면 어떻게 이거 죽이 완성이 되는 건데. 그렇죠. 안쪽에다 쭉 넣고 한번 쫙 이렇게 돌려주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근사하게 뭐 라떼라든지 이런 게 금세 완성이 되는 거죠. 아니 커피숍에서 요거 한 잔 4-5천원 하지 않았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네. 해주시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따로 블렌더에 옮겨 사실 필요가 없이 그렇죠. 바로 그 컵 위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안쪽을 한번 쭉 한번 부어서 보여드리면 네. 우리가 단호박 죽 뭐 이런 습이라든지 라떼 이런 거 한 잔 만드실 때도 바쁜 아침에 따끈하게 한 잔 드실 수 있으니까 더더욱 편하실 거고요. 네, 저 요거 한 잔만 드셔보셔도 돼요. 사실 얘는 예. 네. 어떠세요? 따뜻하죠? 새해 막 걸러낸 것처럼 진짜 부드러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겁니다. 무엇보다 뭔가 큰 거 꺼내고 막 옮기고 씻고 이런 게 아니라 보세요. 좀 전에 이 라떼 만든 것도 한 번만 살짝 돌려주시면 이게 세척이 끝이 나는 거예요.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죠. 네, 그리고 또 하나. 이러니까 주부 입장에서 자주 쓰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 딱 만드신 거 난 다음에 보세요. 본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네. 이걸 어디로 가요? 다지기 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. 다지기가 또 완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야채 이런 거 다지실 때 필요하셨었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쉽게 아무리 힘줄이 살아있는 고기도 한 번에 툭툭툭툭툭 다져내니까 네. 우리 어머님도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. 다진 고기는 비싸요. 네. 집에서 이렇게 다지실 그렇죠. 수 있으면 얼마나 맞아요. 좋아요. 지금 보시면 고객님 보세요. 이 안쪽에 다져진 거 한번 보시면 내용물이요. 포슬포슬하죠. 너무나 잘 되셨죠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객님 어떤 거 하시느냐? 뭐 만두소 만드실 때도 너무나 괜찮고 여러 가지 마늘이나 야채나 이런 뭐 버섯 있죠? 볶음밥 요런, 하실 때. 그렇죠. 이런 것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실 거고 네.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 보여드릴 겁니다. 지금 으깨기가요. 지금 보시면 입자가 조절이 됩니다. 큰 거, 작은 거. 네.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 속 만드실 때도 너무나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. 자, 네.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이거 계란입니다. 계란을요, 고객님. 여기다 딱 담으시고. 이거 어떻게 여기서 으깨시겠어요? 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. 잘 보세요. 요 칼로 번만... 언제 다집니까, 여러분? 그렇죠. 한 번만 쭉 내려가면, 어머, 밑에까지 어머, 그냥 쭉 한 번에. 미세하게. 이야. 끝, 끝. 이게 끝이에요. 그래서 이거 앞뒤에다 살짝 놔볼게요. 살짝 네. 놓고요. 옆에다 앞에다 쑥 한번 돌아내면, 와, 보셨어요? 좀 전에 넣었던 거. 좀 전에 그 포슬포슬했던 거, 그 달걀이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는 겁니다. 여기 마요네즈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식빵에 이렇게 탁 올리면 아 그렇죠.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. 야, 뭐 샌드위치 뿐이겠어요. 여러 가지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거리 만드시기에 이 으깨기 기능이 정말 엄지손가락 척입니다.